반갑습니다 여러분, 영둥입니다. 오늘은 커플 타투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. 여러분들에게는 평생 함께 사랑할 사람이 있나요? 제 여자친구입니다. 인사 한번 해주시죠, 어머니. 네, 저는 오늘 엄마와 커플 타투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. 이제 커플 타투라 하면 좀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, 또 엄마와 하면은 또 그럴 일도 없고 저를 족보에서 파지 않는 이상. 그래서 이제 저는 엄마와 커플 타투를 결심했습니다. 엄마가 제 타투를 보고 반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엄마와 타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. Let's go. 오늘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요. 원래 좀 멀긴 한데 오늘따라 좀 더 멀게 느껴집니다. 아, 근데 타투 아픈데 괜찮겠어요? 고민됩니다. 오늘 저희가 할 커플 타투는 올리브 잎인데,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. 씽! 아무튼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비가 와서 찍기가 어렵네요. 저희는 아마 위치를 여기로 할 것 같습니다. 마음 봐봐요, 크기. 이게 이쪽이 제일 큰 거. 크네, 그래도 꽤. 어? 큰 게 생각보다 꽤 크네. 네,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. 아, 훨씬 잘, 훨씬 크긴 하구나. 여기 제일 큰 거? 제일 큰 거 하고 싶어? 엄마는 큰 거 해주고, 너는 조금 사이즈 작아야겠다. 아, 난 작게? 어. 엄마랑 저랑 사이즈가 좀 다르게. 어, 그러면 돼요. 네. 엄마는 제일 큰 거, 저는 제일 네. 작은 걸로 할 거. 아, 네. 엄마가 좀 손을 끄세요. 그러면은 이 제일 큰 거랑 작은 거요? 네. 준비해 주세요. 네. 머리 뜰까? 올려요? 하나, 둘, 셋. 우리 큰 대체 똑같이 생겼죠, 우리? 저희 엄마도 장발남입니다, 장발남. 타투는 누가 먼저 해요? 엄마가 먼저 할 거야? 엄마가 이제 내가 먼저 아파하는 걸 보면은 받기 힘들 것 같다고 자기가 먼저 아프고 싶다 하십니다. 내도 먼저 맞는 게. 내도 먼저 맞는 거죠. 여기다 이렇게 할 겁니다. 이렇게. 저 엄마랑 손 크기 비슷해요. 네 손인지 내 손인지 몰랐지? 어, 진짜 비슷해. 이렇게 해도 모르겠다. 발. 약간 사선? 네. 살짝 이렇게 차려서 보여줘서 하는 거죠? 네네네. 괜찮다. 네? 거울로 위치만 보여주세요. 좋아. 괜찮은 것 같아요? 이뻐? 살짝 보이는데? 잘 보이네. 이쁜가요, 여러분? 내가 마음에 들어요, 위치? 아, 너무 마음에 들어. 할만하죠?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? 왜요? 잠이 와. 엄마 강하네. 뛰어난 시력 때문인가 봐. 끝났어요? 네. 빨리 끝났네? 네. 근데 했던 작업 중에 진짜 왜요? 그래도 어머니는 힘들다고 생각하고. 거울 봐봐, 엄마. 너무 마음에 들어. 이뻐요? 잘 보이네, 다. 했던 거보다 통증 덜해? 그래? 아파? 엄살이구만. 그냥 강도는 항상 그 같은 강도일 거 아니에요, 그쵸? 어. 멋져진다 이 생각만 하면 그 고통쯤이야 참을 수 있어.
볼까? 거울 볼까요, 어머니? 아. 응. 까나? 어, 이쁘다. 봐봐, 엄마. 뭐보다 너 살, 저기가 더 약한가 봐. 더 빨개. 그쵸, 내가 조금 빨갛지. 아, 근데 이건 내가 방금 해서 빨간 거지. 멋있는데? 좋아, 좋아. 드디어 마쳤어. 근데 이쁘죠? 마음에 들어. 마음에 들어요? 가까이 가볼까? 나 조금 더 작습니다. 엄마가 더 선명해 보이지? 내가 더 얇아, 선도. 엄마가 선이 클 거랬지? 응. 아, 아픈데? 아, 나 안 좋아. 엄마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변화가 없더라. 아무튼 저희 커플 타투 안전하게 잘 맞췄네요. 계속 보게 돼. 계속 보게 돼. 그치? 네, 아무튼 여러분 이제 모든 커플 타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. 엄마도 다행히 만족을 하시고 있어요. 이러다가 엄마도 전신에 타투할 수도 있어요.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. 아무튼 오늘 타투 잘 받았고, 전에 왔던 샵이어서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다음에 또 갈진 모르겠지만 또 할 것이 생기면은 거기로 가겠습니다. 평생 함께할 사람과 커플 타투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의미도 있고,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추억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으잉! 마지막 엄마의 인사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마워.